그러면 이제 그 우리 체스트까지 했으니까, 아니 가슴팍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얼굴을 만들어 주셔야죠, 그죠? 아, 드디어 여러분 아스트레이 얼굴이 만들어집니다. 얼굴, 아이들 얼굴, 얼굴. 네, 얼굴 만들어 봅시다. 우선 그 폴리캡 부품을 듬성듬성 꽂아 주시고요, 그죠? 듬성듬성, 듬성듬성. 이게 여기가 아닌데, 여기다 소코다. 코다 이렇게 항상 그목 아래쪽에 있는 폴리캡이 들어오죠, 그죠? 폴리캡이 들어오고, 이거를 슥은슥은 꽂아줍시다. 쭈쭈쭈르쭈쭈쭈르쭈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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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
뒤통수 보시면 또 이렇게 벽트가 처리되어 있고요, 그죠? 그리고 이렇게 숨을 쉬어서 건담 그 마스크를 만들어 주십니다. 시뻘건 게 예쁩니다, 그죠? 초장에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싶은 색깔이야. 아, 시뻘건 요 색깔, 그죠? 주둥이까지 나왔습니다. 보통 주둥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꽂는 부품으로 보통 나오는데,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바로 사출이 다 되어 있네, 그지? 큰 지막하게 다 되어 있네요. 그리고 계속해서 A1, A15구나. A15가 제가 막 클리어 부품이었을 거야. 그죠? 여기 있죠, 그죠? 이게 결국 눈이죠, 눈. 마찬가지로 클리어 부품이니까 단박에 썰어주시고요. 어차피 뒷부분이라서 뭐 게이트 처리가 많이 남는다 해도 상관없어. 안 보이는 부분이야. 그리고 이걸 눈을 꽂아봅시다. 눈은 여기 보면서 고릴라 눈 들어간 것처럼, 서양인 눈 들어간 것처럼 움푹 파여있죠, 그죠? 나는 심심하다. 심심하니까 우리 이 방송을 보셔야죠, 그죠? 꽂아주시고 여기 먼저 고정을 먼저 해주시고, 여기다가 우리 그 씰을 붙여줍시다. 또 아트 나이프로 공다리로 푹 찢어주시고요. 살짝 찢어봅시다.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이런 데칼은 총 3개가 있어요. 3가지 정도가. 그중에서 이제 우리 눈알을 붙입시다. 눈알을. 나는 아트 나이프로 항상 떼는 걸또 잘해서. 아니다, 오늘은 핀셋 씁시다. 항상 데칼링 할 때가 제일 숨죽여지는 시간이지, 그지? 하시고 운동으로 한번 그 흔들어 주셔야 되거든. 언제나 맞지? 면봉아 이리 오너라. 면봉아 이리 오너라. 면봉 면봉. 네, 우리 면봉이 달려왔습니다. 아, 됐습니다. 우리 면봉 친구가, 아유, 예쁘게 눈을 붙여주셨네요, 그죠? 아, 잘 붙었어요. 잘 붙었고,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얼굴 마스크 붙여줍시다. 아, 우리 진격의 거인 느낌입니다, 여러분. 그죠? 진격의 거인 그 우리 50m 대형 거인, 그 느낌이야, 그 느낌. 그지? 색 조합이. 그죠? 그죠? 예, 그런 느낌. 그런 느낌이시고,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헤드 머리 뚜껑을 덮어줍시다. 예, A5에다가 그 클리어 A16을 꽂아주십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꽂은 거지? 이게 안 꽂히냐 이게?
이거 위를 먼저 붙이다는구나. 여기 위에 뚜껑에다가 한번더 꽂아주시고, 이렇게 핀이 있어가지고 결국 다 꽂히네요. 한 방에 꽃이 꽂듯이 다 꽂힙니다. 그리고 A5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가시를 붙이라고 하는데, 요거네요. 이것도 바로 발라줍시다. 나중에 마감재 같은 거 뿌릴 때는 요런 이제 또 데칼이 이제 마감재에 의해서 마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, 그거는 이제 뭐 마스킹 조를 하든지 뭐 그렇게 또 처리를 할게요. 이게 어디 붙는 거지? 잠시만, 이거 좀 약간 애매한데? 잠시 올려두시고요. 그래서 그 몰드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 그 씨를 붙였고요. 오케이, 영롱한 우리 녹색 녹색이죠, 그죠? 그 다음에 맞아 꽂아줍시다. 꽂아주시면 분명히 이 색깔이 비칠 거야, 실이. 그죠? 아, 역시 보세요. 그 아래쪽에 이 녹색 녹색이 비치죠, 그죠? 색깔이 비쳐 들어옵니다. 아, 느낌 있네요, 역시. 그리고 이제 머리 헤드를 뚜껑을 마운트 시켜주시고, 마운트. 이런 느낌. 아, 안녕하세요, 코난님. 아,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그 측면 측면에 그 녀석들을 또 이렇게 꽂아줍시다. 요렇게. 꼭 그래서 바이커 헤드 같지 않아? 헤드기어. 그죠? 자전거 헤드기어 같지 않아? 느낌이. 그죠? 약간 헤드기어 느낌 나죠? 해주시고, 옆쪽에도 또 반대편에 또 마찬가지로 또 처리를 해주시고, 요래. 네, 우리 헤드가 다 됐죠, 그죠? 손에 땀이 나서 끼고 작업하고 싶었다고. 아, 그것도 괜찮죠. 근데 손이 많이 땀이 많이 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끼시면은 모르겠어. 땀은 아마 더찰 거야. 어차피 근데 관계는 없는 게 이게 꽉 진짜 꽉 물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큰 관계는 없을 거긴 한데, 아마 땀이 좀 평소보다 더 많이 나니까 좀 찝찝할 수는 있겠죠. 예, 그건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. 이제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뒤에 부분에 가이드라인 하나 더 달아주시고, 그러면 이제 헤드가 거의 다 되네요. 뿔만 남았어 이제. 대망의 우리 건담 하면 뭡니까 여러분? 뿔 아닙니까 뿔? 그죠? 우리 건담 하면 뿔 아닙니까? 건담의 상징이죠, 그죠? 아, 네. 이렇게 해서 뒤태까지. 안녕하세요, 레몬 팬티님. 아, 오랜만이시네. 아, 드디어 여러분, 대망의 뿔을 답니다, 여러분. 아, 뿔. 달기가 힘드네, 손으로. 이렇게. 이 뿔이 좀 약간 빈약한데, 꽂는 핀이. 아, 예.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 뿔입니다, 여러분. 이렇게 해서, 아스트레이, 헤드, 완성입니다, 여러분. 아, 아스트레이입니다, 여러분. 아스트레이고요. 이제 그, 꽂아줍시다. 아스트레이를, 헤드를 꽂아줍시다. 안 보이시죠, 그죠? 헤드를 꽂아줍시다. 우리, 어이구, 씨. 이게 한번, 삐 끝나면 끝나는 거야. 뿔을 부려먹거든. 잠깐만, 우리 뿔을 뽑아놓고 하자, 그러면 차라리. 그지? 이게 꽂다가 보면 움직움직거려가지고 한 번씩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. 역시 큰일 날 뻔했어. 이게 다 작살이 나네요, 여러분. 뭔 일이래, 그지? 됐어. 다시 갑시다. 머리 진쑤시개. 아, 됐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하셔서 우리 뿔 없는 아스트레이입니다, 여러분. 뿔 없는 아스트레이고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뿔 없는 아스트레이입니다. 뿔 한번 달아봅시다, 이제. 아, 느낌 있습니다. 나중에 그 클리어 파츠를 위해서 마스킹 조를 하나 사야겠다. 솔직히 마스킹 테이프로 바르기 귀찮거든. 아, 여러분. 아스트레입니다, 여러분.
느낌 있나요? 느낌 있죠, 그죠? 아, 진짜 이 머리만 달았을 뿐인데, 이 지금 팔 없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납니다. 그죠? 야, 이몇 등신이야? 1, 2, 3, 4, 5, 6, 7, 8. 8등신이다, 8등신. 아, 네. 느낌 납니다. 그죠?